네, 안녕하세요. 고슬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어제 강하게 반등해준 국내 증시,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 현재 2,970선 약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3%의 낙폭으로 980선 부근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의 강세에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애플카 기대감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오늘도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델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이오 게임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닥 위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약합니다. 네. 뭐 약한 이유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일단 뭐 되게 안 좋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바이오는 이제 한 가지 지금 종목이 뭐 임상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P2E 관련돼서도 이제 국내에서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고 이제 증권가에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은 그것보다도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건 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좀 주고 있냐면은 다른 종목들을 지금 매도해 가면서 2차 전지나 전기차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지금 당장 전기차를 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 여기서 또 고민거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거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 앞서 말씀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뉴스도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청약 금액만 지금 1경원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네. 1경이라고 현실성 없는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뉴스를 좀 다시 보셨을 것 같은데 1경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기관이 주식시장에 총 매수한 금액이 9천억이고요. 총 매도한 금액이 1조입니다. 근데 1조를 뭐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100조도 아니고 1000조도 아니고 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만배 수준으로까지 오늘 판 금액의 뭐 만배 수준을 지금 거기다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지금 얼마나 지금
안 사고 또 팔고서도 거기까지 좀 갔는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관이 여태까지 안 사고 돈을 얼마나 아껴왔던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좋은 소식이 될지 안 좋은 소식이 될지,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이제 일경원 중에서 사실 뭐 50조, 40조를 제외하고는 다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9,000조가 넘는, 거의 9,900조가 되는 이 금액이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가 봤을 때 사실 그것보다도 거의 뭐 현금으로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앞으로 전기차나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전기차가 좋다라고 보기도 뭔가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뭐 2등 또는 3등 정도 될 사이즈로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뭐 코스피 ETF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ETF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종목을 살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의 매도가 나올 겁니다. 뭐 삼성전자부터 마찬가지고요. 아마 3월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비중을 뭐 3%나 4% 채우려면은 나머지 종목들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2차 전지 ETF 들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2차 전지 ETF의 현재 편입 비중 1등이 LG 화학인데 이제 이 LG 화학을 매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유예 기간이 일주일이어 가지고요. 1월 27일에 상장하고 나면 이제 2월 4일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G 화학 매도하고 다른 2차전지 다 매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살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날 텐데요. 이게 2차전지 전목을 다 끌고 갈지 아니면은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을 다 매도하고 끌고 갈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제 이 일이. 그래가지고 지금의 뭐 2차전지 종목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지금 관심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뭐 2차전지 종목 아직 뭐 없다, 못 샀다, 뭐 지금 뭐 비중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지금 2차전지들 뭐 승부를 보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도 뭐 최근에 조금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담아보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본격적으로 2차전지를 담는 시즌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진행되는 3월 두 번째 주 목요일, 3월 선물 오션 만기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지금의 뭐 과다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뭐 2월 첫째 주나 아니면은 3월 둘째 주부터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천문학적인 이 금액이 쏠리고 있는 역대급 최대형 LG 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쪽으로 정말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계속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고, 또 상장 이후에 이 환불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자금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2차전지 지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 상장 2주 후 또는 3월 만기 이후에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영재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이제 요즘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시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잘 보지 않는 뉴스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미사일보다는 이제 뭐 미확인 이제 발사체를 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우리 시장은 요즘은 이제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느낌이고,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방산주들도 그렇다고 많이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에서 제재를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지금 러시아인 한 명, 그리고 러시아 단체 하나, 그리고 미국 북한 국적의 인물 6명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최근에 종전선언 이슈가 나오면서 대북 경협주들을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현 정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뭘 했다는 거 결과치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막 이제 강하게 끌고 왔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대선 이후에 조금 이제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미국에서 다시 한번 제재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또 대선 후보들이 어제 오늘 보니까 그 핵미사일을 만약에 발사할 움직이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 뭐
추가 도발이라든지 또 대선 같은 인근이 되면은 뭐 북풍이라든지 옛날 이제 총풍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 대선판에 흐름을 영향을 좀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보지 않는 뉴스,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뉴스들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대북주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실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서 대북을 좀 엮였던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일단 관망만 하시고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조언도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함께 오늘 두 분의 적중 한마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주시면 매일 두 분과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에픽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오늘 여행이나 카지노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천천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실적 이 회사에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그 뭐 실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3월쯤 되면은 이제 코로나의 뭐 이제 끝 뭐 희망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 이제 조금 시선을 끄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가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12월 27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희망이 보이는지 끝이 보이는지는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 주가라는 건 미리 선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때도 쌍바닥 이후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다. 481선 장기 평선 인근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추세 전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가 좀 시작이 되는 양봉 하나 나왔을 뿐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셔서 한 2만 원대까지를 보셔도 크게 문제 없는 종목이고 못 사신 분들도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는 종목이니까 가져가신 분들께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슬슬 리오프닝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2만 원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고수에픽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고수에픽 종목들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오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R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벤처 캐피탈, 펀드, 미국 네 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습니다. R로 시작하는 종목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R로 시작하는 건 그렇죠. 되게 막연하죠.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네,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오늘 종목 이름도 조금 복잡해요. 네, 조금 복잡한데 중간에 뭐 영어도 있고요. 또 단어들은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종목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4,000원대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조금 내려와서 지금 3,000원 완전 극후반대까지 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설명으로는 뭐 벤처 캐피탈 및 사모 투자 전문 회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 사모 투자 전문 사모 집합 기구라는 것은 결국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좀 벤처 기업에다가 뭐 캐피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가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는 이제 이 정도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회사에 좀 투자를 좀 했나라고 보면은 되게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벤처라라고 하면은 이제 야놀자에도 좀 투자를 좀 했었고요. 네. 뭐 이전에 이제 크래프톤에도 이제 투자를 좀 했었고, 뭐 그다음 뭐 W 게임즈나 아니면은 뭐 삼천당 제약 같은 제약 회사도 있고요. 뭐 그 외에 되게 많은 회사들을 투자를 했는지 아마 제일 좀 알만한 그 벤처 회사는 야놀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뭐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모주들이 잘 될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야놀자 자체도 요즘에 좀 좋은 이슈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공모주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R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투자회사, 창투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야놀자 그리고 크래프톤 등에 투자를 한 경력이 있다고 하고요. 공모주 창학과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힌트도 확인해 볼까요? 그중에 이제 이 종목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났던 종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리뷰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일단 이 종목이 다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서 괜찮은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못 사셨던 분들, 그때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나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AI라는 빅데이터는 자율주행, 또 바이오 쪽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리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게 지금 뭐 거의 뭐 차트 상에도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은 네. 선을 여러 개 그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가나 리뷰를 들 때 썼던 건데 많이 상승했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쌍봉을 찍은 다음에 최근에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에 있던 소위 말하는 지지 구간 누르고 갔던 그 단기 매물대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던 현재 구간이 주지가 된다면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결코 쉬운 종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수익률 리뷰라는 걸 꾸준히 보셨다면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관심을 받아볼 수 있는 R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이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로 시작한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힌트를, 이름 힌트 같은 거 안 주셨나요? 너무 이름 힌트를 한 2년 넘게 주니까 기억이 안 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R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창투사 관련주이고 가운데 두 글자 영어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은 충분히 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치킨이나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DY고요. 네, DY 매수가랑 비중은요? 6,600원에 10%요. 네, 6,6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 좀 수익률을 끌고 가고 싶은데 네. 종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보유 가능할지 들어볼게요.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DY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네. 이제 DY라는 회사 자체보다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DY에 있는 자회사가 자율주행 관련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요즘에 조금씩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6,000원대 뭐 지지도 한번 나오고 있고요.
뭐 지난번에 이슈가 나왔던 때가 이제 11월 24일인데 이제 그때가 이제 거래도 2,300만 주 정도 나오고 한 20% 정도로 이제 올라온 가격. 이제 그때가 이제 6,000원부터 7,000원까지 이제 올라온 흐름인데 그 뒤에는 이제 그 구간에 이제 박스권이 좀 형성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뭐 6,000원 박스권 하단 안 깨고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비록 박스권 상단 쪽에 와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뭐 오늘 보면 이제 애플카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애플카랑 관련된 것은 없지만은 시장 자체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동반돼서 올라올 수도 있고 꼭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요즘 자동차 업종들이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가도 이렇게 막 나쁘진 않고 하기 때문에 전에 웬만한 보유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전에 올라왔던 가격대 7,500원 정도 되면 조금 부담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익절 정도는 한 7,500원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7,500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또 한번 강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7,500원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Y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좀 자동차 업황 전망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7,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7,500원 돌파 가능하면 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매드팩터인데요. 아, 네, 매드팩터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65,200원에. 네. 7, 8% 정도 돼. 네, 아, 매드팩터 오늘 제일 또 고민이랑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도 목소리도 안 좋으세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정관님, 매드팩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오늘 그 임상하던 이제 피 실험자가 이제 사망했던 소식 때문에 이제 급하게 뭐 하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장 초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못 나왔거든요. 사실 털려면은 거래량이 털린 다음에 나왔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이제 좀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데 거래량도 지금 다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가능할 거예요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청자님 이거는 혹시 그 임상을 보고 사신 건가요? 네. 아 그러셨구나.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내일 개파락을 할 겁니다. 개파락을 한 다음에. 처음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아마 다시 밀릴 거예요. 이거를 좀 여유 자금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이제 단기 매매 자금으로 사신 거예요? 단기로 샀거든요. 1월 달 지금도 보고. 이거 만약에 내일 그 네. 손절하시라면 손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언제든데요? 오늘 손절하려니까? 오늘은 안 되죠. 하한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내일은 개파락을 해서 아마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십몇 프로는 개파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하한가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매도 체결은 될 텐데 아마 그 좀 더 손실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갖고 예. 가면 어떻게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나요? 갖고 가시면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2만 원대 중반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이제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임상을 추가 진행할 거고 여기에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이제 임상했던 사망자도 일단 약 때문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아무래도 한번 낙폭이 나왔고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추가 낙폭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손절하시는 건데 만약에 손절이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급하게 내려와서 바닥을 25,000원대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줘 차트 한번 보시면은
25,000원대가 지금 그래도 제일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현재 지금 가격이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점이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거든요. 때문에 큰 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빠졌고 여기서 이제 지지가 좀 된다고 한다면은 횡보 후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은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롱텀으로 가져가시거나 할 수 있다면은 정말 한 25,000원대 깨지기 전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시고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고 단기 매매로 하셨다 하고 만약에 손절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손절하셔서 다른 종목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면은 모르겠는데 실적이 안 좋은 제약 바이오가 기대감으로 갈 경우에는 그 종목들이 급하게 떨어진 다음에 V자 반등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단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가능하시다면 손절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면 한 25,000원 구간까지 보시고 그 자리에서 지지되면은 단기 반등 좀 뉴스 좀 기다려본다 생각하시고 대응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합니다. 좀 길게 보실 수 있으면 손절가 25,000원 잡고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 함께 드렸고요. 아니면 좀 손절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R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4,000원대 3호 집합투자기구 운용사다라는 힌트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IT, 바이오 등 펀드를 결성했고 또 자율주행 등 미국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창투사주 R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서울 반도체 매수가 16,500원에 비중 10%입니다. 4개월 정도 기다려서 본전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매도해야 하나요?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릴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 8월 달부터 좀 주가 흐름이 부진했다가 이번 달 들어서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16,150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도를 할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주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내가 버텼는데 매수가 왔을 때 이거를 파냐 버티느냐. 네. 이건 진짜 매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판단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몇 가지의 힌트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뭐 서울 반도체 앞으로 어떻다 이제 이런 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렸다가 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가져가야 되냐 판단할 때 볼 만한지 몇 가지 기준을 차라리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서울 반도체도 보면은 그 이틀 전에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많이 나온 것을 좀 기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 거래가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이 거래가 1월 11일 날 500만 주 나와요. 사실 뭐 500만 주다 그러면은 종목 자체 거래가 되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뭐 지난번 9월 달에 이제 그 비슷한 가격대를 찾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왔을 때 딱 지난번에 딱 바로 직전에 그 가격이 언제였는가. 그게 보면은 9월이죠. 근데 9월 달에 비하면은 지금이 거래가 좀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유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뭐 항상 주식시장에 100%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판단할 때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결정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이때보다는 지금이 거래가 많으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보유하는 쪽으로 보시고요. 근데 보유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인데
뭐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 넘어가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이동 평균선 정배열로 좀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였다가 횡보 추세였다가 이제 좀 상승 추세가 좀 갈 수 있나? 이렇게 이런 초입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일단 한번 잘 보시고 지난번에 뭐 한번 가격 그 지지했던 데가 18,000원대거든요. 지금보다 한 10% 정도까지는 조금 더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내외로 보시고요. 한번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반도체의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1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2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144,000 원에 비중 5%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소재주들이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어제 좀 반등이 나왔죠. 오늘은 132,5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매수가 그렇게 높으신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하한가 드는 얘기를 하니까 마이데포트를 좀 보고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들은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할 수 있지만 기대감으로만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메드포토라든지 최근에 뭐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것들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올스텐 임플란트 있으실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항상 좋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마음 잘 추스리시고 또 복수를 해야죠. 그렇게 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2차원에 전극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장기로 보면 현재 눌림목 한번 주고 더 갈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481선 인근에서 한번 지지를 주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횡보하다가 이제 장이 좀 안 좋으니까 하방으로 빠졌는데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쭉 가져가시다가 혼절가를 뭐 한 11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한번 눌림목 주고 V자 반등도 가능하고 2차원지 쪽은 섹터는 아직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여기서 빠졌다가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구간 지지 구간 라인이 한 14만 원대였는데 거기 한번 깨지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흔들림 없이 좀 빠지더라도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손절가 11만 잡고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전망 좀 긍정적으로 해드렸고요. 손절가 11만 원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4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 종목 오뚜기이고요. 매수가 55만 원에 비중 25%입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은 익절 또는 손절했고요. 오뚜기는 손실이 너무 커서 이 한 종목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자리 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은 다 현금화를 하셨고 이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바닥권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한 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내려갈수록 좀 유리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한다고 봤을 때 환율이 뭐 1200원 최근에 찍고 이제 내려온 추세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계속 내려가든 간에 아니든 간에 기왕 환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가장 높았던 지점 1200원과 가까운 현재 시점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도 지금은 바닥권에서 조금은 이제 올라오고 있을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종목 자체도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가격대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개인 의견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굳이 추가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추가 매수 한다 그러면 지금 자리지만은, 굳이 추가 매수를 전에 또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식품 관련주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식품 가격은 앞으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식품 원재료 가격부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 오뚜기에서, 예를 들어서 오뚜기 밥이라든지, 아니면 오뚜기 뭐 3분 요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도, 마진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지금 마진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풀릴 뿐이지 이게 뭐 마진이 좋아지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식재료 값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원재료 값 자체로 지금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라리 이거 추가 매수할 돈과 뭐 다른 현금화했던 돈들로
다른 섹터를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주 생각이 좀 들어요. 뭐 2022년 제가 뭐 좋을 만한 업종들을 뭐 많이 해놨는데 요즘에 시장도 많이 빠졌고 조정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살 종목들은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굳이 오뚜기 말고 다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비중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차라리 하시려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한 49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왔을 때 조금 팔고, 45만원까지 다시 5만원 다시 사고 해가지고요. 그냥 비중은 유지하되, 매수가만 쪽에 평균 단가만 조절하게 되는 그 정도만 하시지, 저는 비중 25%에서 더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가 가능하긴 한데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25% 비중 내에서 좀 단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7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코나 유진기업 두 개 중에서 어느 업체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앞에서도 방산과 대북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의견을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유진기업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PBR로만 봐도 유진기업은 지금 PBR이 0.47 정도에 이제 좀 저평가 구간에 있고 스페코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아까 이제 미사일이나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빅텍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보니까요. 스페코도 지금 방산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어떤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북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공격적인 매매로 쓰시라는 게 아니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북한하고 이제 경협주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라는 얘기지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는 종목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 어쨌든 건축 초기에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주 요즘 이제 건설주 좀 말씀드리는데 대선 이후에 어쨌든 간 양쪽 어느 후보들이 되든 간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도 볼 수 있고 또 PBR도 낮은 저 PBR 구간에 있습니다. 충분히 조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유진기업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는 바로 247번님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 매수가 4,609원에 7%.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하는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보유 가능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뭐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 조금 좋은 측면들이 좀 있는데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오늘 당장 제일 좋은 게 지금 나라 M&D입니다. 나라 M&D는 지금 LG 그룹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각되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 종목은 그냥 단순하게 알루미늄 때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알루코, 나라임인데 이제 이 정도 네 개가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인데 그나마 지금 나라임인데 제일 세고 지금 알루코, 사마, 뭐 조일 이제 이런 것도 조금씩 올라와주고는 있거든요. 저는 괜찮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 잘 되면 내일 아침 매수가까지 딱 오고 빠질 가능성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오늘 21%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 정도 흐름을 잘 유지를 해주면은 그나마 내일 아침쯤에 한번 올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추세 뒤집어져서 쭉 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지금부터 정말 잘 봐야 한 5,000원 내외에서는 매도가 좀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매수가 회복되면은 조금이라도 파는 게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루코 일단은 오늘까지는 보유해 보시고요. 내일 주가 흐름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10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T 매수가 21,500원에 비중 100% 부탁합니다. 밥맛이 없어요 라는 문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자,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한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 달 내내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도 무너지면서 오늘 19,600원 1%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이분도 비중이 100%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정리할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뭐 매수가가 사실은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자마자 수익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로부터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이 워낙에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좀 얻으셨던 경험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한참 이제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만큼 또 이제 비용을 그 뭐 자식 한 명 키우는데 대학교까지 다 보내면은 2억인가 3억인가 든다고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억의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회 나오면은 얼마 받습니까? 뭐 연봉 기껏해야 뭐 2,500, 3,000, 3,500 이 정도 받으면서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이라는 업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시장에 수업료도 내게 될 겁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하한가나 뭐 상패나 이런 뭐 정지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내지 않,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 주식을 한다고 돈을 번다고는 환타지를 일단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상관 NT 같은 경우는 조선업 기자재 하는 업체고 또 해상 풍력 관련된 쪽으로도 충분히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어쨌든간 장기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19,000원대선 그래도 강한 이제 하방 지지 라인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19,000원 정도 잡으시면 사실은 매수가에 비해서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9,000원 손절가 깨지지 않는다면 횡보 이후에 한 번 정도 지수가 좀 올라올 때 튈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지금 뭐 매도팩도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해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 한 19,000원 손절가 정도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9,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R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벤처캐피탈 및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IT나 바이오 등의 펀드를 결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은 아주 IB 투자였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일단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500원 말씀을 드리고 현재 481선에서 인근에선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하시면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방송하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우울한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데 손절가도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뭐든지 뭐 오스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이야기라는 종목 상담이라는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요즘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제가 뭐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매드팩토 특히 말씀하셨던 분도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에 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대응해드리고 하니까 같이 좀 주식을 하셔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나으실 테니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아주 IB 같은 경우는 6,000원 목표가 손절가 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고요. 또 요즘에 워낙에 돌발 악재들이 많아서 또 전문가님도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말로는 이제 제가 손절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게 할 말은 아니죠. 근데 냉정하게 막 얘기하면 손절인데 손절을 네. 하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네. 사실 주식을 오래 하면 상한가도 맞아보고 했는데 그때 감정이 생각나서 좀 힘드네요. 아이고 같이 울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눈물이 좀 흐르기 직전입니다. 정말요, 정말요. 아, 좀 마음 다독이시고 그럼 바로 오늘 문자 한번 세 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트 문자 첫 번째 문자는 39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오늘 이렇게 구조대 요청하신 분들 많이 왔습니다. TV 보다가 깜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셨고 60층에 사람 있어요라는 구조대에 또 깃발 흔들어놓고 계시네요. 60층. 아까 목표가가 얼마였죠? 6,000원이었죠. 그렇죠. 네. 구조대 보내드렸습니다. 네. 꼭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122번님. 또 이제 6행시. 아주 좋은 투자를 하려면 주로 하는 사업으로 아이를 이번엔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크게 늘려보세요.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왔다 갔다 하면 자유자재로 육행시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맨날 센스 있는 문자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센스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미있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의 희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신 저희가 상품 치킨도 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머리 식히면서 또 다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8600번님. 아주 IB 투자입니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믿고 기다렸어요. 역시 보유하신 분의 문자까지 오늘 많은 분들의 문자가 왔습니다. 자, 1등 문자 바로 뽑아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뽑으실까요? 일단 네. 2번이 워낙 좋긴 한데 네네. 저희가 요즘 이제 그 NNC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60층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분께 네. 오늘은 조금 드려보는 게 어떤가. 요즘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손실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응원하는 차원에서 1번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TV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또 전문가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1번이 60층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네네. 방금 5개월 전에 봤던 5개월 전에 70층이네요. 어떡해요? 그러면 60층이냐 70층이냐? 그래가지고 일단 뭐 70층 조금 더 어필했으면 이제 3번이 됐을 텐데 네. 어필을 측면에서 저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어필을 잘하신 분께 드리겠다. 네.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3995번님께 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1등 치킨을 보내드리고요. 다른 두 분께는 또 커피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가는 데는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선물과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작은 괜찮았는데 조금씩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7%대까지 저점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합 컨택락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0.8% 내림세 기록하며 천선에서 계속해서 막혀있는 흐름 나오고 있네요. 98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 매수세 그대로 이어갑니다. 오늘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비슷하게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로 지금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은 아직 이제 매수와 매도를 포지셔닝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오늘 IT 중심으로 매도세 2,200억 원이 넘는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 개인들만 2,500억 원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2차전지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기관 수요 예측 결과 1경 원이 넘는 주문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관련주들의 2차전지 매수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보시면 특히 3기 같은 경우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게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13%의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CIS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플카가 내한 방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진 것이 이제 오늘까지 영향을 조금씩 미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전자 특히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VS 사업부에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7%대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드팩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용 임상 결과 나오면서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10분 전부터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낙폭을 축소해냈네요. 거의 20%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주민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좀 메드팩토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보유하신 분들 흐름 잘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힘내시고 또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